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준입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 커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에티오피아 커피를 한 번이라도 마셔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커피는 한국에서 이제 수출업체를 통해서 수입된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 방문을 직접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방문하신 분들로부터 선물 패키징을 받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커피를 한 번이라도 맛보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의외로 에티오피아 커피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맛과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음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에티오피아는 이제 커피 등급을 이제 커피의 이제 결점도라 그러죠.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그 콩이 특정 키로당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세서 이제 등급을 나누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레이드 1부터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8까지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제 표에 나오듯이.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법상으로 그레이드 3등급 이하부터만 내수용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페든 슈퍼든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면세점에서 판다는 모이에라는 그런 브랜드들도 전부 그레이드 3등급 이하 제품만을 사용해서 이제 로스팅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점도가 많은 상태로 이제 볶아지고 아니면 커피의 품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부족한 풍미를 바싹 로스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로스팅을 해가지고 이제 좀탄 맛이 강하게 나게끔 로스팅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품질의 저하를 숨기고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애호가 분들일 경우 그 커피의 맛이 생각보다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라는 거를 많이 캐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에서 이제 오셨을 때 선물용으로 사간다고 하실 때 보면은 명확하게 이 제품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그땐 제가 엘리아나하고 선물용으로는 가든 오브 커피 제품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맛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또그 로스팅을 같은 회사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로스팅이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떤 커피를 가지고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회사 브랜드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피를 꼭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예외로 가든 오브 커피는 선물하기 괜찮게 패키징이 꽤 깔끔하고요. 그리고 특징은 지역명이 그 패키징에 표기가 돼 있어요. 뭐 예레가 제프, 뭐 시다모, 원래가 하라르 진마 이런 식으로 패키징에 그 지역명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한국에서 많이 유명한 그 예레가 제프 커피를 사서 선물하기가 굉장히 무난한 거죠. 아, 그리고 최근에 한 군데 더 커피숍이면서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 생겼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역명이 표기된 커피를 판매를 하고요. 가격은 가든 오브 커피보다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요. 그 지금 이름과 장소는 지금 오른편 영상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진 커피라는 곳이고요. 오픈한 지 최근에 얼마 안 됐지만 커피는 선물용으로 사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는 아니고요. 그쪽하고 아무 연관은 없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커피를 그 선물용으로 사가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으로 지역명이 표기된 걸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든 오브 커피 혹은 진 커피라는 곳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커피의 맛을 좀 즐기는 분이다.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기는 목적으로 커피를 사고 싶다. 근데 그런 경우라 하시면 슈퍼마켓과 카페를 돌면서 그때 나온 구매할 시점에 만들어진 로스팅된 제품을 각 향과 그런 맛을 테스트해 보시고서 가장 그 시기에 괜찮은 커피를 구매하시는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에티오피아에 사는 지훈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칠게요.
끝.